그 레전드 그게 아직도 화제가 돼, 골 장면이. 뭐? 형님의 레전드 골이 있어요. 헤딩 골? 네, 헤딩 골이요. 야신 사각지대로 꽂아 넣었다죠. 그게 진짜 말이 들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퍼물소를. 걷어내려는 조원인 선수의 머리에 맞고 아 이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아, 네. 조원인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어요. 아 이거 참 감독님께서 갑자기 들어가는데 저를 딱 불러요. 뭐냐? 딱 한마디 하세요. 시켜! 이러시는 거예요. 시켜! 그러니까 3대1로 이기고 있으니까 순간 너무 멋있어가지고 3대2에서 3대3이 돼야 되잖아. 4대2로 처음에 이제 스코어가 바뀐 거. 맞아. 처음에 너무 멋있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 경기 끝나더라고요. 형 이 나라 이름 표정 이거. 그거야 그거야. 뭐 혼낼 게 뭐 있어. 그냥 뭐 눈치 보이고 하는 거지 뭐. 해외 투픽에 나왔다고. 아 진짜로? 진짜 엄청 이게 봐봐. 너무 희한한 각도에서? 아름다운 골이죠. 아니 나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성장시킨 골이 있지. 뭐요? 청소년 대표할 때. 아 예전에. 나이지리아. 그 이후로 형이 막 국가대표도 되고 좀 더 인지도를 많이 좀 올라간. 아 그걸 계기로? 그 골로 계기로. 근데 그 형은 그러면 은퇴 언제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형은 2년 됐어. 아, 2019년도 여름. 난 6개월. 에? 2018년도에 12월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19년도 놀고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선수로 복귀를 했죠. 그 복귀를 응원단으로 복귀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진짜요? 응원단 체험으로. 형님 야구에 홍성은 축구에 도원이가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거의 거기 지분이 한 80, 90? 응원단에. 나도 이제 형이니까 그렇게 오잖아.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1년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또 이게 다시 복귀해서 현역으로 뛴다는 게. 나이도 있는데 말이 안 돼. 진짜 그때 연봉 얼마 받고 왔어? 한 월 220 들어왔어요. 아 진짜? 네. 아무래도 뭐 기회가 됐으니까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입장하는 상황에서 이제 유튜버가 한 명이 들어와서 멀리서 보는데 조원희 선수 선수 때보다 몸이 더 좋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허벅지도 더 단단해 보이고 예. 피지컬적으로 더 지금 업그레이드 된 모습입니다. 가야대가 정말 1부리그 승격으로 됐네요. 아 승격했네요 진짜. 너무 승격했네요 진짜. 너무 관객소리도 말이 잘 안 나오네 진짜. 진짜 형은 그냥 축구가 너무 좋고 사랑해서 그냥 그때는 뭐 지금 그랬던 것 같아. 다시 한 거구나. 아 그래. 이제 축구에서 은퇴하고 이제 축구 선수 때 생각하면 뭐가 제일 싫었어? 형 질문 정리해서 다시. 아, 오케이 미안해. 오케이. 이거 원래 토론이 좀 필요해. 토론이 좀 필요해 우리. 축구 할 때 뭐가 제일 이 힘들었냐는 거죠. 축구에서 제일 힘든 거. 너무 규칙적이었으니까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되는 거. 야 스포츠 멤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시간 똑같아야 되고 탄산도 마시고 싶은데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은데 마시기는 마셔. 근데 이게 절제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벌써 이거는 나쁜 거야. 빨리 자야 돼. 뭔가 내일을 위해서 뭐 이런 게 벌써 절제를 계속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억제를 시키는 거지. 그게 너무 싫었어. 그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참고 인내하는 거. 하고 싶은데. 지훈이는? 나는 뭐 똑같고 부상 당했을 때. 부상 어디 있어서? 나 무릎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거의 1년 반? 1년 반? 아예 그냥 운동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십자인데요? 십자인데는 아닌데 좀 진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8개월을 수술 안 하고 당연히 그럼 수술 안 하고 진짜. 8개월을 기다렸는데 8개월 뒤에 이제 수술을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 항상 운동선수는 재활하고 뭐.
즐겨봐. 이 채널.